오늘은 나뜨랑의 3대 종교 투어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나뜨랑의 대성당, 두 번째 불교의 롱손사, 세 번째 힌두교의 바로 포나가르 사원입니다. 이 세 가지 이제 건축물이 멀지 않은 곳에 모여 있어서 반나절 투어로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먼저 나뜨랑 대성당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당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프랑스 식민 시절에 건축된 가톨릭 성당이고요. 일단 들어가서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성당으로 올라가는 길 언덕길에는 이렇게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성경의 주요 인물들의 이제 조각상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신자들의 납골당이라고 해요. 신자들이 이렇게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생각보다 근데 되게 웅장하다. 그러게. 하노이 그 성요셉 성당보다 규모가 훨씬 큰 것 같아. 지금 보시는 이 첨탑이 38m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지는 않는데 첨탑 안에 세 개의 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당이 아무래도 프랑스 식민 시절에 건축되다 보니까 이 세 개의 종들을 전부 다 프랑스에서 공수해왔다고 합니다. 이제 나뜨랑 대성당을 다 둘러봤고요. 일단 제가 느꼈던 거는 하노이 대성당을 보고 여기에 오니까 일단 부지 자체도 굉장히 넓고 이런 조각상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해놨고 어떤 나뜨랑의 선교를 위해서 힘쓰셨던 신부님들의 묘소도 있고 이런 보면서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좀 더 의미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가톨릭 신자 분이시라면은 여기 꼭 한번 와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신자가 아니신 분들이더라도 여기 나뜨랑 대성당 한번 보고 이제 다른 뭐 포나가르 사원이나 또 롱손사까지 멀지 않은 위치에 있으니까 세 군데 다 둘러보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나뜨랑의 3대 종교 투어 중 두 번째 나뜨랑 롱손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래 롱손사는 여기가 아닌 나뜨랑의 다른 언덕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1900년도에 나뜨랑에 굉장히 큰 사이클론이 와서 파괴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로 이전을 했고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좌불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둘러보고 올라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시죠. 여기가 메인 법당인가 보다. 향 냄새. 여기서부터 약 200여 개의 돌계단을 올라가야 합니다. 또 돌계단을 올라가면 아주 커다란 크기의 좌불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뜨랑 시내 전체를
도망할 수 있고 해안가도 보이고 해서. 이게 자불상 같은데? 이건 와불상이야. 아, 와불상. 계단을 조금 올라오면은 이렇게 누워있는 와불상이 있습니다. 길이가 14m라고 해요. 엄청 큽니다. 여긴 더운 날 오면 끝장나겠다. 힘들어. 사람들이 사진도 많이 찍네.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요거 불꽃 안에 들어있는 사람 흉상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스님. 있지, 스님이지. 이 스님들은 베트남 정부의 불교 탄압에 맞서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희생된 수도승들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트랑 롱선사 한번 둘러봤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일단 여기 올라오시다 보면은 뭐 낯선 행인들이 꽃이나 향 같은 걸 아마 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준다고 덥석 받으시면은 나중에 얼마를 요구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함부로 받지 마시고 뭐 만약에 진짜 받고 싶다고 하시면 얼마인지 꼭 물어보고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마지막 코스 포나가르 사원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랑 종교 투어 세 번째 포나가르 사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포나가르 사원은 힌두교 사원인데요. 베트남의 많은 힌두교 사원들이 베트남 전쟁 때 파괴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나트랑 포나가르 사원은 비교적 원형 보존이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 관리를 해놨네 이전보다. 뭔가 이것저것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었었나? 없었지. 뭔가 관리를 잘 해놨네. 이런 조각 같은 건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예쁘게 잘 해놨다. 그러니까. 여기 오후에 오기 진짜 잘했다. 낮에 왔으면 진짜 더웠을 거야. 포나가르 사원은 힌두교의 많은 신들 중 하나인 파괴의 신 시바신을 모시는 사원이라고 하는데요. 시바신의 상징 중 하나인 남성의 성기 링가를 모셔놓은 사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소원을 빌면서 아들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한다고 하네요.
이거 아닌데. 아, 아니야, 이거 원로. 어, 원로야. 이거 아오자이 아니야? 이거 아오자인가 이게? 그거 아오자이 같은데? 아오자이는 단마켓으로 가래. 아까 그건 뭐야? 아까 그거 그냥 현지 옷 같은데? 시원해 보이는데? 이거 시원해 보이긴 하네. 아니 그거 말고 아까 그거. 아까 그거? 어. 아니고? 그거. Okay. For men? For me? For you? Yes. Sure?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어. 이런 거 있다. 이런 것도 불안해 보이긴 하네. 근데 뭔가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알고 하는 거구나. 15만 동이래. 15만? 괜찮네. 나쁘진 않네. 7,500원? 시원해 보여? 시원해 보이긴 하네. 얇다. 이 색깔? 권색도 있던데? 권색도 있다고? 어. Another color? Color. 아, 좀 깎아달라 그래볼까? 디스카운트. 13만 달래. 10. 어, 이거 10만 동에 샀어. 굿굿. 사이즈. 사이즈 for me X large. Yeah, okay. 이거 3X 라지인데. Same. Yeah. 입어봐. Can I try? Yeah, you can try. 괜찮나? 엄청 넉넉하긴 해. 오케이. 확실히 여기가 좀 싼 것 같다. 그치? 야시장보다. 아닌가? 저기 비싸게 불렀잖아. 야시장보다. 아니, 흥정 하기 나름인 거. 맞아, 하기 나름이야, 이게. 어, 잠만. 바이바이. 오늘은 나뜨랑의 세 가지 대표적인 종교 건축물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뭐 굳이 종교가 없는 분이시더라도 뭐 오래된 건축 양식도 구경하시고 나뜨랑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 뭐 한번 둘러보시고 모두의 이제 건강과 안위를 빌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이셨길 바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